자, 315번이요. 자, 네. 자, 링칸 읽고 찾아볼게요. If 보이고요. For instance, 이렇게 보이네요. For instance, 링칸 옆에. And, 아, 밑에 end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위에 if 예시, for instance도 예시. 마지막에 end는 열거. 그러니까 뭐 다 예시 비슷한 것들이네. 근데 빈칸 문장이 어디부터요? 어디부터 if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엄청 길죠. 한번 읽어보고 if부터. 오케이. 상황이 있다. 오케이, 상황이 있다면. 아, 그렇지. Where부터 3번이죠. Where부터 3번이에요. 누가 뭐뭐 하는 상황이 있다면. 누가 그래? Behavior 행동하는데요. Destructively 세모. Or outrageously 이거 세모.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고 막 outrageous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해서 행동을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근데 그게 뭐냐면 하이픈 즉 being disrespectful은 존경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misbehaving 행동을 잘못하는 거고, drinking 술을 마시거나 using drug 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 말이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다음. 나는 응. 딜미드 다르다. 그나 그녀를 다룰 수가 있다. In a way 1번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케이, clearly 생각치고요. 자, way 다음에 that 보인다. 3번. 3번 어디까지? unacceptable까지 3번이야. 그게 way로 수식하는 거야. 그래 놓고 뒤에 보니까 또 yet 3번처럼 in a way 1번 way 다음에 또 that 나오죠? 거기 that 3번 끝까지. 자, 그럼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이 communicate 끊고 분명히 전달하는 거야. 뭐라고? 그 행동은 is unacceptable,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어떤 방식? 4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따라질 수 있는, 뒤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다룰 수가 있다. 뭔 말이에요? 자, 이품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준 건데. 어쩌면, 어쩌나, 이렇게 볼까요? 뭐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야? 뭐 어떤 애가 행동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파괴적으로 하고 막 이런 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제 두 가지 있죠. 취급을 한대요. 그날 그녀를 취급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뭐야,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거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취급하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찾으라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분명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시작! 스 오브 패밀리 멤버즈. 그렇죠.
해야지. 가족 구성원으로 자, 을 받아들이는 거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모든 태도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나, 에이. 아, 맞춤표? B. Not A, 마침표 B. 그 마침표가, but 대신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지금 우리 but 이런 거 없어도 아니고 뭐다 이런 거.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자, 모든 행동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다 뒤에 거. 그것은 의미한다. valuing. 자, value가 동사로 썼으니까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그 인간을. 응? 그 인간을. and. 그리고요. 그렇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좋은 건지를 찾는 것이다. 끝. 구성원으로 네, 받아들이는 거 acceptance에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아닌가? 그렇지. 나 모든 태도 행동을 용인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받아들이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가치 있게 가치를 인정해 준 거고요. 선이 뭔지를 또 인정해 준 거야.
그러면 가치를 존중해준다 뭐 이런 걸 어디 있어? 아니세요 그게? 몇 번? 궁극적으로 promote his, her, self-esteem. Self-esteem, 자존심. 그죠? 자존감. 그거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뭐 괜찮은 애야. 자, 5번 지금 되죠?